한잔 뒤에 한 잔이거든. 아, 그러니까 앞에 한 곡, 뒤에 한 곡인데 한 곡은 맞는 노래야. 춤추는 거, 빠는 거, 그지? 그럼 딱 뒤를 돌리면 빨리 막 흔들고 신나게 딱 돌린 다음에 되게 붙잡고 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앞판은 빠른 노래, 뒤집 부분 느린 노래.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이주인 아래 이주인 선생? 네. 이주인 선생 등장할 때마다 신음하니 수직 쉬었던 거 아니야? 막판 누가 애기처럼 치면 치할 필요 없잖아. 무대에서